이거 진짜 아무 느낌도 안 나는데 흉터가 남을 거 아니에요. It's like magic.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프다고. 생얼인데 파운데이션 바르는 것처럼 모공이 하나도 없고 이것도 정말 드라이가 많이 돼요. 유의하셔야 돼요.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화장품 다 여기 선에 막 다 껴있고 진짜 아 금방 늙는구나 사람이. 에치! 그리고 제가 진짜 진짜 잘 쓰는 아이템 두 가지가 있어요. 매일매일 쓰는 거 하나, 3일에 한 번씩 걸러서 쓰는 거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먼저 IPL 기계입니다. 홈케어용 IPL 기계인데요. 색깔에 따라서 기능을 다르게 하잖아요. 색소 침착이나 흉터에 좋은 이 색깔을 많이 써요. IPL이 미국에서는 제모용 기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리서치를 하다 보면 피부톤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게 있잖아요. 여드름 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피부과 가서 레이저를 많이 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인지 레벨 5까지 있는데 5로 해놓고 해도 그렇게 크게 따갑거나 아프진 않거든요. 끈끈하구나 그냥 이러는데 제가 제 지인한테 한번 정말 이 레벨 1으로 해놓고 이걸 쏴봤는데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프다고. 이거 진짜 아무 느낌도 안 나는데? 이랬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는 솜털이 많은 사람일수록 레이저가 조금 아프게 느껴진대요. 이거는 진짜 제 흉터에 즉각적인 반응이 보인대요. 처음에 흉터 없애려고 산 거는 이거 점 빼는 기계, 그 다음에 산 게 이건데 이거는 진짜 찬양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만약에 오늘 내가 여기를 짰어요. 흉터가 남을 거 아니에요. 몇 번 이렇게 싸주고 잠들면은 그 다음날 이거 흐려져 있어. 이거 뭐 물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뒀을 때보다 이거를 쐬주면서 관리를 해주면 흉터가 진짜 빨리 관리가 돼요. 진짜 밤낮으로 이거를 썼던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서 저는 마스크에 얼음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 되게 자주 하다 보니까 얼굴에 되게 열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마스크랑 얼음을 했습니다.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 진짜 완전 강추예요. 강추. It's certainly better than nothing. 그 다음 제가 사랑하는 아이템 넘버 2. 짠! It's a facial steamer. 이거는 오늘도 쓸 거고요. 내일도 쓸 거고요. 제가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빼고 이렇게 틀면 여기에서 물이 스티머가 나와요.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도 되고 뜨거운 물도 되는데 전 차가운 물은 써본 적은 없어요. 제가 마스카라를 좀 센 제품을 써요. 키스미 이런 거 쓰면은 지우는 용 클렌저도 따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틀어놓고 1분가량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쐬고 솜에다가 클렌징 워터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쓱 하면 정말 마스카라가 쓱 하고 그대로 뽑혀서 나와요. It's like 이거 없으면은 마스카라 지우는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우고 면봉으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especially lips 틴트 이런 거 쓰면은 솜으로 몇 번 팍팍 해도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뜨끈하게 불려놓고 하면은 화장이 진짜 잘 지워져요. 어차피 마스카라 지우려고 저는 하니까 밤마다 되게 릴렉싱 되고 조금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 맨날 맨날 씁니다. 피부 하면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빗이란 말이에요. Birth Control Peel.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연행대 왔어. 항상 말씀드렸던 게 Birth Control Peel인데 딱 제가 생각한 기간만 뭐가 지나갈까? 이 관종아! 아무튼 제가 딱 생각한 기간만 먹고 지금은 안 먹고 있어요.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아주 톡톡히 봤습니다. 또 제 친구가 좋은 제품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길래 그걸 끊고 이제 이 제품으로 갈아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뭐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요즘 진짜 광고 많이 때리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Curology라고 이거를 제가 샀는데 이건 이제 본품이고 오브리면은 얘네가 테스트용 키트를 로션이랑 이거 제품이랑 여드름 패치랑 클렌저랑 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짧은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요. 내 피부 상태가 어떻고 이걸 개선하고 싶고 저걸 개선하고 싶고 그걸 딱 하면은 저를 담당하는 그 Dermatologist 접수를 받고 이렇게 케미컬을 섞어서 이거는 몇 퍼센트 이건 몇 퍼센트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한테 맞춰가지고 제품을 뽑아요. 모든 큐럴러지를 쓰는 사람이 똑같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포뮬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이거를 시작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뒤에 보니까 생얼인데 파운데이션 바르는 것처럼 모공이 하나도 없고 반들반들반들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도 정말 피부 트러블로 엄청 고생을 했던 친구고 그 전에 어땠는지를 아는데 어느 날 딱 봤는데
화장을 안 하고 왔는데 진짜 화장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쳐다보다가 제가 너 파운데이션 발랐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쌩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했더니 자기 큐어라지 딱 한 달 하고 테스트 용만 쓰고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할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줘가지고 아 맞다 사진도 찍어서 보내야 돼요. 내 쌩얼로 옆에 앞에 이렇게 찍어서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거까지 이렇게 서밋을 해가지고 요만한 거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사실 그 여드름 폴뮬라가 담겨있는 제품이고 다른 거는 그냥 다 큐어라지 프로덕트의 뭐 클렌저라든지 로션이라든지 그런 건데 저는 제가 쓰는 게 따로 있어서 그냥 테스트 킷 다 끝나고 요것만 따로 주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딱 요것만. 이거를 쓰고 나서는 하나도 안 났어요. 사람마다 다 당연히 피부 타입이 다르고 이게 다 누구한테나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그런 추천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버스 컨트롤 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리주기 다가왔을 때는 하나 둘씩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 쓴 이후로는 솔직히 한 번도 난 적 없어요. 모공 같은 거는 그래도 줄기는 했는데 테스트 키트 사용한 그 친구처럼 그 친구는 정말 모공이 싹 다쳤어요. 모공이 그냥 없는 것처럼.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하진 않았던 게 이것도 정말 드라이가 많이 돼요. 유의하셔야 돼요. 콩알만한 크기로 이렇게 붓고 해주고 수분 프로덕트 정말 이렇게 열심히 발라줍니다. 각가지로 많이 발라요. 이것도 진짜 효과 많이 본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피부로 고생하는 친구 있으면 정말 걔네 집으로 보내주고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정말 이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흉터가 써야지 쓰지.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1단계로 호르몬 조절을 해줬고 2단계로는 이런 프로덕트를 이제 딱 쓰다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짠! 아로시. 하나는 아이크림이고 하나는 나이트크림.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딥 링클 나이트크림이라고 써있듯이 정말 깊은 주름. 이것도 사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거 하나 사볼까 하고 산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진짜 웃긴 친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타나면서 팔자주름이 얘 때문에 팔자주름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깊진 않았거든요. 그 친구랑 깔깔깔깔 웃고 나서 용모 단정하려고 거울을 딱 보면 막 여기가 크리스 라인이 장난이 아니에요. 화장품 다 여기 선에 막 다 껴있고 보기가 흉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드름 프로덕트 많이 쓰고 있는데 얼마나 드라이 하겠어요. 진짜 금방 늙는구나 사람이 생각을 해서 수소문을 많이 한 결과 affordable 하고 그나마 효과가 있다는 레티놀 크림을 산 거예요. 옛날에 피부 안 좋았을 때 대학교 때 우리 대학교 내에 있는 피부과를 갔더니 레티놀을 처방을 해줬는데 정말 그거 쓰고 더 많이 났거든요. 나도 그냥 계속 써야 돼요. 꾸준히 쓰고 나면 이제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원리였어요. 근데 나는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단계를.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갖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레티놀을 절대 안 썼는데 이거는 이제 레티놀이 강하게 들었다 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들어있는 것과 동시에 레티놀이 유명한 게 주름 개선에 정말 효과가 뛰어나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주름 때문에 알아보다가 후기도 많이 알아보고 이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밤마다 꾸준히 바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벌써 이렇게 이만큼이나 썼어요. 이만큼 쓰는 동안 진짜 많이 개선이 돼서 그 웃기다는 친구를 만나서 하루 종일 떠들어도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크림은 그냥 같이 딸려오길래 쓰고 있는 건가? 제가 막 눈가에 아직은 주름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미리 바르는 게 좋다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나서 바르는 것보다 생기기 전에 발라야 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것도 꾸준히 눈가 주름 관리를 위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즐겨 쓰는 그런 아이템들을 다 모아보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추천하는 템들, 지금까지 쓰고 있는 템들 요거 이거 페이셜 스티머. 그리고 제가 잘 안 쓰는 프로덕트는 이렇게 거창한 점 빼는 기계, 점 빼는 데에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마스크 어떠셨나요? 지금은 제가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적어도 피부에 만큼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제가 고통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아주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뭐 더 좋은 프로덕트 있거나 이러면은 제가 많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비즈 채널 구독 꾹! 구독하시고 그리고 좋아요 꾹!
오랜만에 뷰티 컨텐츠로 돌아와 봤는데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어? 저런 게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미 써본 제품들 기준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후기 아닌 후기가 되어버렸네요. 제가 제공해드린 이런 정보들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뷰티 꿀팁으로 만나요. 안녕!